어떤 사람이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 다른 점이 뭘까요? 뭐가 건강하면 사람은 건강해요. 몸이 건강해야 돼, 몸이. 네, 마음은 좀 이따가 나오고. 틀린 말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거기로 가려고 그래요. 몸이 건강해야 돼.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는 피부세포고, 우리 뇌는 뇌세포고, 폐세포, 간세포, 약274 종류의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각 세포들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세포들이 작동을 올바로 잘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몸이 건강하다는 말은 세포가 건강하다는 말이고 세포가 건강하다는 말은 세포가 올바로 작동을 잘하고 있으면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럼 병이란 건 뭐예요? 병. 병들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 세포가 올바로 작동을 할수 없게 된 상태를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근본적인 원인은 세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포를 보면 별로 구조가 복잡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세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세포가 있는데, 이게 세포막이죠.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막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포핵이 있습니다. 자, 세포의 작동은 무엇에 달려있나 하면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여러분, 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이 세포핵 속에 문제가 있으면 세포가 작동을 올바로 못해요. 세포핵 속에. 그 세포핵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탁 열어보면 아, 이런 게 나오지. 염색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염색체. 영어로는 크로모솜. 그렇죠. 자, 이 염색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염색체는 언뜻 볼때 뭐처럼 보여요? 이게 실이에요, 실.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예요? 실? 뭉치야. 실 뭉치예요. 근데 요런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23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오, 염색체가 23개가 있는데요. 그 세포핵을 열어보면 염색체만 달랑 23개가 들어있어요. 그밖에 없어. 근데 아까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세포핵 안에 있는 그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라. 근데 세포핵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염색체야. 그러니까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세포핵 안에 있는 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염색체는 뭐냐? 염색체는 실이야, 실. 그 실이 뭐냐 하고 들여다봤더니 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두 줄로 돼가지고 꼬불꼬불하게 돼서 그냥 간단한 모양으로 하면 이렇게 생긴 게 실이야. 염색체는 이 실이야, 실뭉치야. 이 실을 뭐라고 부르게? 이 실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란 게 뭐냐? 아, 유전자라는 실뭉치가
염색체다. 그러면 염색체 문제가 생긴 것이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질병이라면 염색체 문제라는 것은 무엇의 문제일까? 결국 이 실의 문제입니다. 이 실은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의 병이 생긴 거라? 아,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거다. 라는 결론에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 도달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의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50년이 됐어요. 참 오래전이네요. 그때는 왜 병이 생기는지, 왜 누가 암에 걸리는지, 왜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지, 왜 당뇨병에 걸리는지 그 원인은 몰랐어요. 원인을 몰랐다면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유전자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당시는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의사들이 별로 배운 것도 없어. 유전자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면 그게 병이란 걸 오늘날 첨단 현대의학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그 50년 전에는 몰랐다 이거예요. 자,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것이 병이라면 병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자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 다 그동안 병원 치료를 오래 받아오고 계셨던 분인데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어떡하지? 자, 일본서 오신 뭐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것이 병이란 걸 첨단 현대 의학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뭐가 변한 거라는 사실을 몰랐다고요?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세포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병이다 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요. 왜 몰랐겠어요? 왜 몰랐을까요? 그 당시는 우리 의사들이나 여러분 같은 의사 아니신 일반인들이 의사나 일반인들이 가졌던 아주 공통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네,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직도 그런 촌놈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는 변치 않는다고 생각했었던 분 여기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가 변한다고? 금시초문인데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새로운 발견은 우리 현대의학을 앞으로 아주 겁나게 변화시킬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의 성질이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유전자란 건 뭐냐면 컴퓨터로 치면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는 틀림없이 작동을 올바로 해요? 오작동을 해요? 오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유전자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한 개 한 개도 다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입력이 돼 있는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오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잘 살펴보니까 와, 유전자가 변해. 유전자의 구조도 변할 수 있고 구조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뭐는 변할 수 있다? 기능이 변할 수 있구나. 예. 뭐 구조가 변하면 기능은 물론 변하죠. 그러나 구조적인 변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변해요.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자, 이 컴퓨터에 구조적인 결함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게 작동을 안 해. 그럼 무슨 문제예요? 구조적으로는 오케이, 정상이야. 그런데 작동을 안 해. 그럼 무슨 문제예요? 뻔할 뻔짜네요. 그거는 에너지의 문제죠.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 유전자도 그 구조상으로는 완전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유전자도 뭐가 필요한 것이구나.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맞아요. 유전자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이거 하나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써놓고 갑시다. 그렇죠? 자, 유전자도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면 유전자 구조는 아무리 정상이라도 작동 안 해요. 물론 에너지가 있어도 유전자에 뭐가 변질되면 구조가 변하면 이것도 작동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유전자와 에너지 관계. 그래서 유전자는 구조적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선적, 기능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기능적 변화는 무엇에 관계된다? 이 에너지에 관계된다. 이걸 다 기억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무슨 유전자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을까? 정상 세포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정상적인 유방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그 구조가 변질이 됐을 때 그 세포는 암 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제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했잖아요. 해드렸잖아. 유전자는 뭐? 변한다. 변한다.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에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눈치 좀 빠른 사람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면 하. 눈치 빨 머리 빨돌아한 사람 벌써 답이 나왔을 겁니다. 뭐예요?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렸구나. 그렇다면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렇죠.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유전자가 변하니까 병이 생긴 것이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변질된 유전자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변질이 생겼다면 이 에너지가 없어졌다. 부족해졌다. 그래서 유전자 작동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세포가 비정상으로 갈 수 있어.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라고요? 에너지 문제.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시 공급해주면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질이 와도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때 뭐가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이 희망이 보여야 돼. 아, 날 수 있구나. 여러분이 이때까지 병원에 열심히 댕기시면서 그 많은 치료, 비싼 치료를 했습니다만 안 나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유전자를 회복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원에 사는 치료는 유전자 회복하고는 완전히 상관없어요. 그죠? 뭐만 죽이면 돼? 암세포만 죽이면 돼. 그 증세만 치료하는 거예요. 자, 우울증이 걸렸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렸다면 그것도 우리는 우울증을 흔히 보통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의 병이면 유전자 병 아니겠네? 그건 마음의 병이니까. 우울증도 결국은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어느 세포의 유전자의 문제일까? 뇌세포. 네.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유전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뇌세포 속을 열어보면, 뇌세포라는 컴퓨터를 뜯어보면,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물질이라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행복물질.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안 행복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불행이라 그래요. 불행은 뭡니까? 아니 행복이라는 겁니다. 왜 아니 행복이에요? 뇌세포 속에 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기능을 중지했다 이 말입니다. 참, 말귀를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말귀 알아들었으면 벌써 한 3분의 1 나왔을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평화, 그 행복입니다. 그렇죠? 또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평화만 있으면 뭐 그저 평화롭게 행복할 뿐입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로우면서도 어떻게 돼야 돼?
기뻐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물질. 그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부릅니다. 엔도르핀. 엔도르핀. 제가 1982년에, 1988년이구나. 1988년에 제가 KBS TV에 처음 나와서 엔도르핀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약국을 찾아가가지고 엔도르핀 사러 왔다고. 엔도르핀 안 팔아요. 엔도르핀은 우리 뇌세포 속에 입력이 돼 있는 엔도르핀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생산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어. 네. 그 우리 몸 안에서는요, 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유전자들이 만들어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어. 암 환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부작용 없는 항암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첨단적인 표적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라도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 전혀 없는 항암제 있게 없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면역 세포 안에 그 전혀 부작용 없는 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부지런히 작동한 겁니다. 자, 이 빨간색 유전자로 갑시다. 이게 작동해서 매일매일 이 부작용 전혀 없는 항암 물질을 생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이 50, 60대까지 암 환자가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 세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세포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세포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뭐가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전자가. 그러니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유전자는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암이 왜 생겼는지 알았게 몰랐게? 몰랐어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아직까지도 이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가를 아직도 잘 몰라.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은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깁니다. 박사님, 그 유전자가 왜 그렇게 변질이 됩니까? 그 물어볼 만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요. 그럼 그 암세포를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만 암 환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몸속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다 암 환자입니다. 예, 네, 사실 그래요. 저 제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암 환자인 분하고 저처럼 암 환자이긴 하지만 병원에 갈 필요가 뭐예요? 없는 사람.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암세포 몸에 있는 건다 똑같다고요. 자, 그러면 다른 점이 뭘까? 병원에 가야 되는 암 환자하고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소위 암 환자 아닌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몸에 암세포 있다는 건다 똑같아요. 다른 점 뭐게?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를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해서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부지런히 생산해서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여주면 병원에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덩어리도 안 생겨. 왜 매일 죽여버리는데 물덩어리가 생겨요? 그래서 간단해요. 근데 병원에 가야 되시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문제가 뭐예요? 그 부작용 없는 항암제. 그거를 소위 자연 항암제. 요즘은 자연이란 말을 붙이기가 겁나요. 왜냐면 이게 무슨 뭐또뭐 자연식 뭐 이래가지고 자꾸. 근데 제가 말하는 자연은 외부에서 공급할 수 없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자연항암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자연항암제를 능가할 수 있는 항암제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내 면역 세포 속에 입력돼 있던 이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고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버렸구나? 기능을 중지해 버렸구나. 기능이 중단됐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면역세포, 암 환자의 면역세포를 빼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 정상이야. 구조적으로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지를 않는다. 그건 무슨 문제예요? 그게 에너지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저 에너지는 뭐냐? 이제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우울증이라는 병도 그냥 마음의 병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뇌 세포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중지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든 암이든 무슨 당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성적 질병들은 다 무엇의 변질이구나? 다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병을 가지고 여기 오셨더라도 다 유전자의 문제예요. 유전자는 변한다. 이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은 날수 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증세 치료는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여러분은 오늘 저녁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치료를 시작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야, 참, 기대하시라. 알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이 컴퓨터가, 전기가 없으면 이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지는 거죠. 유전자도 꺼지게 안 꺼지게 꺼집니다. 아시겠죠? 꺼진 것은 에너지 공급이 없어서 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켜줄 수 있어요? 에너지 공급을 다시 해주면 켜줄 수 있어요. 네, 간단해요.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변한 것도 알고 보면 간단해요. 자,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이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고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눈으로도 확인하고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이 놀라운 발견은 현대의학계의 지각변동, 지진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치료가 아하, 우리가 뭐 한 거구나? 허수고한 거구나. 여러분, 현대의학의 모든 치료는 사실상 허수고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도 제 직업이 의사인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미국 의사가 되고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해 보니까 허수고야. 제 자신도 제 몸에 병이 15가지가 있었습니다. 기관지 전식이 생겼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신경성 대장염. 그래서 쭉 세보니까 충농증부터 시작해서 쭉 세보니까 15가지 병이 있어. 미국 의사야. 내과 의사야. 근데 가만 제가 이제 그 약을 자꾸 먹고 있는데 이 약 먹어봐야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거 헛수고야. 내 몸에 지금 15가지 병이 있는데 이 약으로는 안 난다는 사실을 제가 환자들보다 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때 그런 모든 병들이 유전자의 문제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유전자는 변하는 게 아니라고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무슨 치료밖에 못해요? 증세 치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증세 치료해봐요. 헛수고죠. 내가 이 헛수고를 평생 하고 살 수 있겠냐. 근데 헛수고지만은 자꾸 하고 싶어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헛수고를 여기서 안 하면 어떻게 돼? 못 먹고 살아요. 근데 헛수고이긴 한데 돈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돈 너무 잘 들어오는 거야. 너무 잘 벌리는 거야 돈이. 와, 그래서 벤츠도 타고 뭐 보트도 사고 뭐 별장도 사고. 와,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막 화려하게 살려면 헛수고를 부지런히 해야 되더라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 삶의 모순을 아주 느끼면서 이거 이래서 이렇게 내가 삶을 어떻게 하지? 그 원인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병이 낫지. 그런데 이 타임지에 드디어 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발견은 이 타임 잡지의 표지에 등장할 만큼 대서특필한 이 특집 기사로
등장할 만큼 아주 그냥 굉장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0년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지금부터 자 2010년 1월 18일자 유전자는 변한대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왜 why 왜 당신의 유전자 DNA 유전자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여기인데 당신의 your 그 다음에 destiny destiny는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당신의 뭐를 결정해 버린다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 받고 태어나면 나는 죽어나 사나 할 수 없이 그 유전자대로 살 수밖에 없다.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으로 고생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뭔가 isn't, is not, not 뭡니까? 운명이 아닌가? 운명이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야.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뭐가 뭐라? 여기 나오면 그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이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reveals how the choices 선택입니다. Choice 우리가 하는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을 하신 거다? 선택을 하신 거다.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야. 그런데 이 선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박수를 치는 선택도 있고 안 치는 선택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엔도르핀이라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켜야 돼. 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라면 꺼졌을 때는 이렇게 되고 촥 켜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고? 에너지를 받아야 돼. 에너지를 쉬운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힘이라 그래, 힘. 힘이 문제야. 유전자 꺼졌을 때는 뭐 빠졌다 그래요? 힘 빠졌다 그래. 힘 빠졌다 그래. 네. 그 힘이 뭘까요? 그 힘, 그 에너지. 그 에너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쉬운 말로 우리 한국말을 하면 뭐라고 그러면 됩니까? 병 낳는 거는 누구한테 딸렸다?
너한테 딸렸대.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가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질 때 계속 기분이 나빠지기로 선택할랍니까? 기분 좋아지기로 선택할랍니까? 기분 좋아지기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분 좋아지는 선택을 해야 돼. 기분 좋아지는 선택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유전자를 빨리 켜려면, 그래서 빨리 유전자를 켜가지고 이 부작용 하나도 없는 최고의 자연항암제를 왕창 생산해가지고 이때까지 죽이지 못하고 있던 암세포를 꽉 죽여버리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돼? 힘이 나는 선택을 해야 돼. 힘 빠지는 선택은 어떤 게 있어? 걱정. 자, 이제 잠은 실컷 잤으니까 지금부터 걱정 한번 해볼까? 남이 어떻게 될까? 지금 열심히 퍼지고 있을까? 전혀 그런 걸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거 해봐야 힘은 더 빠진다고. 힘이 더 빠질수록 암은 더 나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에이, 이렇게 걱정하고 앉아있을 바에는 뭐 해보자? 노래나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더 빨리 그 유전자가 켜지려면 박수 안 치고 뭐 이것보다는 어떻게 할까? 와, 맞다! 와, 그렇구나! 이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 부정적인 선택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정적 선택을 그냥 합니다. 그냥 웃고 지나가지 뭐. 그 웃는 선택을 하면 되는데, 좀 문제가 있긴 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꼭 어떻게 선택합니까? 선택이에요. 이 선택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유전자는 그러면 선택에 의하여 변화된다. 이제 선택이라는 문제가 나왔다. 선택. 그 무엇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첫째, 환경을 선택해야 돼. 그렇죠? 서울이라는 그 오염되고 시끄럽고 이런 환경보다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공기 좋고. 자, 또 막 삼겹살처럼 막 기름기가 많고 막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건강식이라는 환경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좋은 환경을 선택하면 유전자는 그 나의 선택된 환경에 따라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예요. 이상구 박사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이거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원칙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상구 박사 붙잡아봐야 소용없어. 아, 이게 이렇게 돼 있었구나. 환경에 따라서. 자, 결국은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다?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다.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즉 외부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환경? 내면적 환경이 있다.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딱 가져와서 피 빼서 유전자 검사를 쫙 하면 꼭 같습니다. 유전자 꼭 같아요. 근데 왜 산돼지는 산돼지고 집돼지는 집돼지?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제일 다른 게 뭐예요? 네, 송곳니. 그럼 집돼지는 송곳니가 맞나? 왜 날까요? 송곳니를 형성시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왜 꺼져버렸어요? 환경이 달라졌어. 산돼지는 송곳니가 이렇게 나와. 왜? 그게 필요하다고. 네. 땅을 파서 뿌리도 캐먹고, 그렇죠? 네. 도토리도 찾아먹고, 네. 열심히 콱 해야 돼. 그리고 또 싸울 때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집돼지들은 이거 아무 소용이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어.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 그러면 유전자가 꺼집니다. 그거는 돼지가 이상구 박사 강의 들어보니까 유전자가 있다는데 지금부터 꺼버리자. 그런 거 몰라요. 돼지들 유전자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뭐에 따라서?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밖에 없게 되어 뭐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박수 치세요. 박수.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응? 새로운 환경을 여러분이 지금 선택했어. 그렇죠. 외부적으로도 아, 설악산도 멋있고 공기도 좋고. 예. 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외부적 환경이 있고 무슨적 환경이 있다? 내면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내면적 환경은 결국 무엇의 환경입니까? 내 마음의 환경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쁜 쌍둥이 아가씨 두 사람. 쌍둥이 똑같이 생겼어. 응? 똑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고, 외부적으로는 모든 환경이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얘는 우울증. 외부적 환경은 같으니까요. 무슨 환경에 환경이 다를까? 내면적. 생각이 달라, 생각이.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선택이야. 생각의 뭐예요? 내면에서의 내 생각의 선택.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선택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박사님 강의 들으면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 말씀이야. 참 명강의야. 역시 강의의 천재야. 그러나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그게 안 나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안 낳는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선택했다고 그러지 않고 선택했다고 그러면 좀 우습잖아. 그러니까 같아. 안 낳을 것 같아. 그 말은 나는 안 낳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환경만 바꿔주면 나요, 안 나요? 그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적 환경도 바꿨다. 음식도 바꿨다. 공기도 더 좋은 공기다. 물도 더 좋은 물이다. 외부적으로는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도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강의가 뭘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 선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쌍둥이 엄마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선택한 거하고 얘가 선택한 게 달라. 요거를 여러분이 팍 깨달아야 돼요. 아, 알겠다. 지금부터 이 내면의 환경을 바꾸는데, 외부적 환경은 한번 바꿔버리면 쉬워요. 지금 여기서, 그죠? 다 이제 건강식 잘 하시고, 운동하고, 부지런히 하시고, 물 부지런히 마시시고, 맑은 공기 마시시고, 이제 다 됐어. 이제 지금부터는 뭐가 더 필요하다고? 내면적 환경을 정화시키는 내면의 환경. 그것은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여러분, 최근에 이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자, 돼지에는 이성곤니, 코끼리는 뭐예요? 상아, 그렇죠?
요즘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들이 점점 상아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세상에 코끼리가 어떻게 상아가 없어져? 그럼 집에서 키우는 코끼리가 상아가 없어졌다면 말이 되는데 외부적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고 서식지는 꼭 같아요. 외부적 환경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점점 뭐가 없어져? 상아가 없어져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 코끼리 이렇게 상아가 있어야죠. 근데 보세요. 상아 없죠. 이런 코끼리 점점 많아져.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상아를 형성하는 유전자군이 변했기 때문에. 왜 변했을까? 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외부적 환경이 변한 게 없으니까. 계속 꽃 같은 위치에서 서식지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럼 왜 그럴까? 음식도 안 변했어. 뭐 때문에? 야, 1980년대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안 남았어. 3분의 2가 다 죽었어. 죽은 이유가 뭐게?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상아 때문에. 코끼리들은 참 서로 이렇게 유대 관계가 깊어요. 감정이 풍부한 동물이래. 얼룩말 같은 거는 감정이 별로 안 풍부한 것 같아. 사자한테 새끼가 잡혀 먹으면 보고 있다가 엥. 코끼리는 뭐예요? 그걸 보고 이제 사자가 다 떠나면 어떻게? 눈물도 흘리고 코를 가지고 쓰다듬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잊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고기 다 뜯어먹고 뭐만 남아? 뼈만 남았는데 거기 또 찾아온대. 찾아와서 다 이렇게 코 가지고 써두둑. 그런 동물이 코끼리. 그 코끼리는 감성이 풍부해. 그런데 동료 코끼리, 친하게 지내던 코끼리들 총 맞았어.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상아 잘려. 코끼리가 무슨 생각할까? 내가 안 죽고 살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외부적 환경 바꾸시고 내면적 환경을 바꾸면 유전자는 바꾸기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적극적으로 강력한 선택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2인실이나 다인실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한번 이거 선택해 보죠. 우리 아침이라면 걱정을 못 해보죠. 가자. 네. 그래서 하여튼 깔깔거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 방에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빨리 좋아집니다. 그런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저건 왜 저렇게 맨날 시끄럽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서로 대하고 있으면, 그게 뭐의 문제예요? 분위기의 문제야. 분위기라는 건 뭐예요? 기는 뭐예요? 기. 에너지예요. 근데 분위기는 뭐예요? 이 분리된 이 boundary, 이 뭐라 그러나, boundary를, 이 제한된 공간, 제한된, 분리된 공간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란 얘기야. 분위기가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유전자 끄는 분위기면 유전자 꺼져.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뭐를 꼬장꼬장하게 좀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암환자들은 이 완벽주의들입니다. 암환자,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참 이 모범생들이요. 인생 모범생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각자 다 봐도 인생 모범생들이에요. 왜? 책임감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고 맡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완벽하게 해내야 내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야. 그러고는 자존심이 뭐예요? 강하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내가 피해 입는 것보다 더 힘들어.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 그래서 제가 이 뉴 스타트를 안 했으면 이 암 타입이야, 저도. 완벽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모든 거는 남보다 더 뭐예요? 와, 역시 이상구가 하면 이렇게 해.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 몸에 무리가 가도 어떻게 하는 거요? 완벽하게 책임 있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잘 있나요? 보면 뭐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 뭐 얼마든지 그냥 시침이 딱 떼고 하고, 내 책임대로 안 하고 뭐 남들이 책임지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끼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암 환자들은 다 그 사람들은 안 한 일까지 하다가 보니까 열 받아 안 받아. 근데 열 받아도 싸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또 암 환자야.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하다 보니 내부적 환경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응? 고자질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이제 더 이상 꼬장꼬장 좀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고객 지원 실장이 있는데 힘들어 죽겠대요. 따져서 왔어. 아시겠죠? 예? 뭐 별걸 다 따진답니다. 예?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이런데 가서 따지지 말고 뭐 방이 좀 춥다 그러면 방이 춥다 따지지 말고 방이 춥네요. 선택이에요, 선택. 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뭐예요? 관대하게 넓게 포용하면서 이제
그런 그래서 참 암 환자들은 이 참 사회 모범생인데 너무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 뭐예요 높이 올려놓고 나의 유전자 중심이 아니라 결국 뭐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일 중심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유전자가 막 망가져도 막 꺼져도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정말 좀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좀 뭐가 돼야 돼? 조금 한국말로 망가진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 이게 망가지기 싫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꼭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상상 임신이란 게 있습니다. 상상 임신. 자, 참 이거 웃겨요. 임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 빨리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게 대하여 막 지나치게 뭐 하는 거? 집착. 또는 뭐요? 임신돼서 그만 맨날 겁나. 그런 사람들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해. 뇌하수체가 자극돼서 실제로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각종 호르몬은 각종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임신도 결국 무엇의 변화란 말입니까? 유전자의 변화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내 내면으로. 상상 임신을 해도요. 정상 임신하고 똑같이 유방이 커져. 그리고 배가 나와. 그러면서, 뭐가 분비가 되기 시작해? 젖이 나옵니다. 세상에. 그래서 복부 지방과 가스가 축적돼 마치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래서 막 아기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도 느낀대요. 그런데 그건 아기가 꿈틀거리는 게 아니고 장이 꿈틀거려.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암이 있으면 막 이 암 덩어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암 덩어리가 막 옆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막 그러는 뭐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너무 겁을 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다 이게 문제예요. 자, 다음에 소장과 근육의 움직임을 태동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초음파로 요즘은 상상 임신 환자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 금방 뭐 한번 초음파부터 찍으니까 에 아닙니다. 그럼 끝나. 그래서 아 아니구나 초음파 찍어 보니까 아기가 들어선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 증세가 싹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에 생각이야. 에 그 코끼리도 생각, 여자도 생각.
그 상상 임신인 것을 파악하지 않고 분만 때까지 나 이게 임신인데 틀림없다 그러면서 초음파 하긴 뭘 해. 왜냐면 생리도 안 나와요 세상에. 젖도 나오죠. 젖도 커지지. 이게 무슨 임신 틀림없지 뭐. 어. 배도 막 나오지. 그 경우에 애기 낳을 때가 다 되면요. 갑자기 진통이 온다고 또. 웃기죠. 제가 무엇을 강조,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얘기를 해요. 네? 네. 상상, 생각.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상상을 해야 돼. 내가 암 낳는 상상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뉴스타트를 하잖아.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마다 이런 건강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아침부터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걷고 그런데 안 날 리가 뭐요? 없지. 지금 내 꺼진 유전자들이 쑥쑥 켜지고 있구나. 그래서 유전자 켜지는 상상을 해야 돼. 그거를 강력하게 선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치료법이 다 있었습니다. 적극적 상상요법. 그 영어로는 positive imagery therapy. 암 환자 12명, 12명이 딱 좋대요. 12명 이상 되면 좀 산만하고, 12명 딱 좋아요. 7명에서 12명 사이. 그래서 손을 잡게 서로서로 손잡고 눈을 감고 일부러 상상을 시킨 치료법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갈매기다. 암세포는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다. 그래서 이제 눈 감게 하고 손을 잡게 하고 이제 지금 속초 해변가에 와 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이제 눈 감고 속초 해변을 그려 마음 속에서 이제 파도 소리가 들리고 이제 파도가 왔다 갔다 파도. 그래서 갈매기가 날아댕긴다. 상상. 그 상상만 해도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당연해요. 이 상상이란 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유전자에 완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드디어 갈매기 물고기 떼들이 물 속에 물고기 떼들이, 암세포 떼들이 왔다. 그때 우리의 면역세포 갈매기들이 물고기를 뭐요? 공격하다 막 지금 막 갈매기들이 막 물고기를 막 잡고 있어. 막 지금 갈매기 떼가 물고기를 공격합니다. 그거요. 일주일을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을 하니까 일주일 후에 아무 약도 안 먹고 아무도 안 했는데 상상만 했는데 면역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 요즘 안 하게? 왜 안 하냐 하면 일주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 왜 효력이 없게? 싱거우니까. 별로 의미가 오늘 또 가서 또 갈매기 또 갈매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처음에 한 일주일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반복하면 그게 뭐가 돼버려요? 반복하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소위 형식이 돼버려. 리추얼.
그게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리추얼. 그게 그냥 하나의 행사가 돼버려. 이제 자꾸 하니까 지겨워, 이제는. 또 그거 하러 가려니까 또 가기도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매 시간마다 가장 효과적인 상상 효과를 내는 게 뭐게? 이 강의입니다, 강의. 강의는 가만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결국은 유전자가 켜져야 된다. 유전자는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나 뭐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그 주된 내용은 꼭 같은데 그거를 요리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매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새로운 강의 같아. 재밌다. 재밌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침박수하고 오늘 침박수, 10분 전에 침박수하고 지금 치는 박수가 다를 수 있대. 재밌어. 이렇게 이제 그런 재밌고 그것이 또 사실상 무엇이고 진실이고 쇼가 아니야. 깔매기 깔매기는 뭐예요? 그건 쇼야. 네. 결국 쇼라는 것은 나중에 되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이 항상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이 정말 진실된 내용이고 이것은 정말 배워야 될 뭐예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오늘 저녁부터 내 T세포가 지금, 내 면역세포가 지금 암세포를 새롭게 공격하고 지금 어떻게 되었어? 암세포 죽이는 그 장애인항원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겠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이 투병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자꾸만 부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이상한 나가 있다고. 왠지 부정적인 쪽에 더 끌려. 근데 긍정적 선택을 하려면 왠지 이게 저절로 되지 않고 뭐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단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지난 50, 60, 70 평생을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단번에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이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맞다. 알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박수 쳐서 참 좋아요. 그런데 이왕 유전자가 확 켜지려면 박수에서 끝나지 말고 함성까지 가면 박수, 그래요. 사실, 어떤 분이 저 뒷줄에 앉아가지고, 알겠다. 그럼 유전자 한 25% 켜져요. 그 다음에, 그러네. 그래서 박수를, 나 믿을 수 있어. 그러면 50%. 그 다음에 이제, 이야, 난 희망 있구나 하고 박수를 세게 치면 75%. 거기다가, 아하!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 하면서 함성, 안 나오는 함성이라도 지르면 그제서야 유전자는 파! 100%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211기는 정말 여러분은 오늘 첫 시간부터 저를 그렇게 박수로 반겨주시는 기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아, 이 기는 진짜 뭔가 힘이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힘내셔서 반드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